예,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뜨개방입니다. 오늘은 탑다운 요크 스웨터 3교시. 여기서 이제 이만큼 다 떴어요. 지금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늘리는 거다 반복해서 298코까지 나오는 거. 지금 다시 보면은 두코 뜨고 바늘뜨기 한번 늘려서 한 거. 그래서 50% 늘려서 150코. 그냥 그 때는 꽈뜨기로 해서 얘를 구멍을 메꿨고요. 그 다음에 세 단을 뜨고, 그 다음에 다시 세코 뜨고 바늘뜨기 한번 해서 다시 50코 늘려서 200코 된 상태. 그 다음부터는 이 바늘 비우기를 구멍 이렇게 뽕뽕 나오게끔, 구멍이 무늬가 생기게끔 하는 걸로 해서 정리를 해서 평단 뜨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번에는 50코씩 안 늘리고요. 25코를 늘려서 8코 뜨고 바늘 비우기, 8코 뜨고 다 바늘 비우기 해서 25코를 늘렸고요. 그래서 225코. 그다음에 여기서 4단을 평단을 떠요. 그다음에 늘리기 없이 4단 뜨고, 그다음 9코 뜨고 한번 늘리고, 9코 뜨고 한번 늘리고, 그다음 마지막에는 9코 뜨고 늘리기 없이 해서 여기서 한 코가 덜 늘려 24코만 늘어나서 249코. 그 다음에 4단을 또 그냥 쭉 떴고요. 그 다음에 이 위치를, 구멍 위치를 무늬로 하는 거니까 너무 일렬로 쓰는 것보다는 지그재그로 하는 게또 모양이 되니까 위치를 조금 바꿔서 5코 뜨고 바늘 비우기, 10코 뜨기 바늘 비우기, 10코 뜨기 뜨고 바늘 비우기 한 다음에 마지막에 4코 뜨고 끝나면 끝에 마지막 코는 10코가 안 되고, 처음에 5코 한 거하고 4코에서 다 9코만 붙긴 하지만, 코는 여기서는 25코가 늘어요. 그래서 274코가 나와요. 그렇게 한 다음에 또 4단을 그냥 또 평단으로 뜨시고, 마지막 늘리는 단에서 또한번 지그재그 되게 구멍이, 11코 뜨고 바늘 비우기, 11코 뜨고 바늘 비우기 하고, 마지막엔 10코만 뜨고 바늘 비우기를 안 해서, 여기서도 24코가 늘어서 298코가 나왔어요. 이거 나온 다음에 제가 10단 평까지 떠서 여기 왔어요. 여기 다 늘린 다음이고, 이 상태에서 이제 소매하고 몸판을 분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뒷목 부분을 처음 시작이라 여기가 시작점으로 중앙으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 나누는 코수 계산이 앞판 뒷판이 89코고요. 소매가 60코로 해서 딱 289코로 떨어져요. 그래서 뒷판을 89코 되는 지점에 집 중심, 여기 시작을 중심으로 두고 한쪽에 45코, 한쪽에 44코에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89코, 그 다음에 소매 60코 분리, 양쪽에 소매 60코 분리해서 핀 꼽았고, 앞에도 89코로 해서 정리가 됐고요. 이렇게 나눠 놓으신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가면 돼요. 소매 있는 위치까지 쭉간 다음에 소매 분리하기 위해서 가마코로 6코를 만들어요. 가마코 6코 만드는 거 알려드리고 분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늘을 다시 뜨고, 핀 있는 데 위치까지 쭉 뜨시면 돼요. 이쪽에 지금 44코 됐어요. 뒤가 중심 시작 부분이라 여기를 처음과 끝으로 맞춰놨으니까, 그래서 핀 있는 위치까지 겉뜨기로 쭉 뜨시고, 거기서 가마코로 늘릴게요. 네, 여기 핀 있는 데까지 다 해서 뒷판 중심으로 봤을 때부터 44코 지금 떴어요. 여기는 핀 빼시고, 이번에 여기 60코는 바늘하고 실을 준비하셔가지고 코를 또 빼놓으셔야죠. 그래서 돗바늘로 실을 껴서, 이미 아무 실이나 아니면 바늘에 그냥 껴놓으셔도 돼요. 긴 바늘이 또 있으시면.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옮겨서 빼놓으세요. 그리고 소매는 나중에 하고, 일단 몸판부터 할 거라 이렇게 바늘로 쭉 빼서, 쭉 빼놓으시고, 전부 다 빼서, 요거를 따로 빼서 묶어 놓으시면 돼요.
69를 여기 핀 있는 데까지. 넘기고 당기고 또 넘기고 69를 빼서 이 실을 둘이 묶어 놓으시면 뜨기 편해요. 이렇게 이미 실로 묶어 놓으시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는데, 여기 겨드랑이 부분에 코, 여섯 코 가마코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실 지금 뜯은 거를 왼손으로 실을 잡고 가마코 실을 이렇게 붙잡으시고, 이렇게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뒤로, 실 앞으로 해서 이렇게 그냥 딱 하고, 그 다음에 이 앞에 가닥 있는 이 실을 바늘에 껴서 가마코로 하나, 여섯 코만. 다시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뒤에 소매 뺀 나머지 연결부터 시작해서 뜨시면 돼요. 반대편 80매코 표시를 해놓은 건 있는데, 바늘 사용하기 위해서 반만 뜨셔도 되고, 일단 거기까지는 쭉 가면 됩니다. 이렇게 쭉 뜨시면 이렇게 소매가 빠지고 쭉 떠졌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고, 바늘을 반반 사용할 거니까 원래 나눠져 있는 상태까지만 반 가고, 다음 소매에 분리하는 데까지 쭉 떠볼게요. 이렇게 해서 가마코 하고 연결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앞판이 되죠. 앞판 이렇게 89코 뚝 뜨고, 이쪽에 반대편 소매 있는 위치까지 또 왔어요. 여기를 또 바늘에 빼주시고, 소매는 다른 실을 이용해서 분리시켜서 빼놓고, 그 다음에 또 6코 가마코 늘리고, 그 다음에 뒷판하고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넘겨서 코를 빼주세요. 옆으로 그냥 쑥쑥 넘기시면 돼요. 여기 69핀 표시해 놓은 데를 다 해서 놓고만 앞으로 넘겨주시면 핀까지 다 얹었어요. 빼앉아도 되고, 실 요거는 소매 뺀 부분은 실을 이렇게 묶어서 얘도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 안 빠지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가마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실 이렇게 둘째 손가락이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감아주고, 실 오시고 감아 이렇게 돌려주신 다음에 앞에 실을 바늘에 넣어서 쭉 걸어주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연결해서 나머지
나머지 코 아직까지 안 뜬 코수 쭉 뜨시면 앞판 뒤판이 앞판 뒤판하고 소매가 따로 분리가 되면서 이제 쉬운 상태가 되죠. 쭉 몸판만 쭉 뜨고 밑에 밑단, 저 같은 경우는 밑에 단은 고무뜨기 두코 고무뜨기 5cm, 6cm 정도 하고 코막음에서 끝냈으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시 소매는 다 몸판 다 뜬 다음에 여기 여섯 코 가마코 한 부분에서 코 잡아 올려주고 쭉 뜨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펼쳐 보여드리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끝까지 뜨시면 이제 옷 형태가 다 자세하게 나와요. 여기까지 뜨면 한 바퀴 다 도는 거예요. 여기가 뒷판 처음 시작한 중심이 돼서 이렇게 지금 바늘이 제가 바늘 두 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돼요. 그러니까 뒷중심에서 앞중심으로 이렇게 바늘이 여기서 시작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가 뒤에 중심이고 이렇게 해서 뭐 소매하고 몸판이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뱅글뱅글 원하는 길이만큼 다 뜨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바퀴 돌아서 가마코 한 부분 왔어요. 요 부분에서 어떻게 뜨는지를 알려드리고 진행할게요. 일단 겉뜨기 다 뜨면 쭉 뜨면 이제 가마코 6코 만든 게 나오죠. 이거 가마코는 실을 한 가닥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요, 실이. 그래서 요거를 실을 좀 이렇게 돌려서 구멍을 키운 다음에 여기 앞에 가닥 뒤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겉뜨기 뜨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떠주세요. 다시 여기 실 벌어지는 게 어차피 이리 가야 될 실이 거기 있는 거라 이렇게 꼬이게끔 앞에서 뒤로 쭉,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뜨시면 구멍을 이게 실이 이렇게 돌리면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섯 코를 뜨고 이렇게 돌려서 얘를 구멍을 키운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서 겉뜨기 기존 뜨는 것대로 이 실을 이렇게 잘 돌리면 구멍이 커져요. 그래서 밑에서 들어와서 가마코를 내리면 이게 실이 한 가닥으로 해서 당기는 만큼 오그라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니고 별도로 실을 두 개 잡고 먼저 다른 옷은 그렇게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근데 이게 좀 실 따로 안 잡고 편하긴 해서 그냥 이렇게 떴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줘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돌돌돌 돌려서 떴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가 이제 잡아져서 안 늘어나죠. 여기서 나중에 또 소매할 때 잡아주면 깔끔하게 돼요. 이 상태에서 쭉 밑으로 20cm에서 25cm 정도, 나이에 따라서 키에 따라서 길이는 정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탑다운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키를 크기를 내가 뜨면서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서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뜨고 올게요. 네, 제가 이렇게 다 떴어요. 여기를 얼마 떴냐면은 저는 한 22cm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2, 예, 21.5, 22 정도 나왔죠. 이 상태에서 이제 밑에 고무뜨기를 뜰 거예요. 고무뜨기 지금 제가 샘플대로 뜨기 때문에 저는 여기 샘플에 두코 고무뜨기 하고 그 다음에 코막음을 바로 했는데,
두코두코를 하려고 했더니 지금 얘가 190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산 들어가, 오, 계산 가면 89에다가 89 앞뒤판 거기다가 6호 6호 해서 12코가 늘어서 190이 됐어요. 190이 돼서 안 보이셨나? 자꾸 화면에서 바깥으로 나와요. 안 보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보면 89 플러스 다시 89 플러스 89 그다음에 6코 6코 해서 12개. 그래서 102 190코가 나온 거를 이거를 2코 2코 고무뜨기를 하면 2로 나누잖아요. 그럼 2로 나누면 얘가 95가 돼요. 그럼 95가 되면 첫 번째 코도 겉뜨기고 나중에 왔을 때도 겉뜨기가 돼요. 그럼 겉뜨기 4개가 쓰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한 코씩 줄여줄 거예요. 여기 끝에 양쪽에 가다가 중간 정도에 가서 한번 줄여주고, 그래서 두 코를 없애면 94가 돼서 두 개로 나눴을 때, 그래서 고무뜨기가 되니까, 그렇게 고무뜨기를 해서, 센치 한 5cm에서 6cm 정도 하고 마무리하면은, 네, 몸판은 끝나요. 그래서 그렇게, 그 상태에서, 지금 중간 정도에다가, 표시를 핀을 좀 꼽아놓고 거기 가서 뜯어보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중간에 핀두 개를 이렇게 그냥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나, 그다음 반대쪽에 하나. 그래서 두 군데 꽂아놓고 그 위치에 왔을 때만 두 개를 같이 떠주면 두 코가 주니까 그래서 코수 맞춰서 두코 고무뜨기로. 5cm. 5cm가 조금 짧아. 6cm 할게요. 6cm 하고 마무리. 그래서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 개, 고무뜨기.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 개. 고무뜨기를 하시면 겉뜨기 둘 이렇게 하시다가 중간에 핀 꽂아놓은 데에서는 두 코를 같이 떠서 숫자를 맞춰주시면은, 예, 끝날 때요. 처음하고 끝이 연결이 두 개, 두 개씩. 한코 고무뜨기로 하실 거면은 상관없어요. 안 줄이셔도 돼요. 근데 저는 두코 고무뜨기로 했기 때문에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코 고무로 하고 소매하고 똑같이 말리는 거를 원하시면 코수 줄임 없이 한코 고무뜨기 원하는 대로 다한 다음에 메리야스를 세 단이나 아, 네 단에서 다섯 단 뜨고 마무리하면 예, 끝이 그렇게 말리면서 예, 또 모양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하셔도 돼요. 소매하면서 저는 그 무늬 할게요. 지금 어차피 샘플이 사진 먼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게두코 고무뜨기로 얘는 그냥 코막음이 돼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요핀 있는데 왔어요. 여기서 두 개를 같이 뜨면 순서대로 겉뜨기면 겉뜨기 두 개로 같이 뜨고 안뜨기면 안뜨기 두 개로 같이 뜨고 안뜨기 두개 같이 떴으니까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다시 또 겉뜨기 두개 안뜨기 두개 해서 쭉 고무뜨기로 해서 하면 몸판이 마무리되겠습니다. 끝에는 마감은 그냥 무늬대로 코막음 하시면 돼요. 겉뜨기 뜨는 거 안뜨기 뜨 뜨는 대로 엎어씌우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뜨고 마무리 넘어가서 마감할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마감할게요. 그러면 그래서 안뜨기 두 개,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 개, 반대편에도 하나 코 줄여주고 맞춰서 쭉 고무뜨기 다 뜨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무뜨기 이만큼 떴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밑단 이렇게 되면 여기 사진 보이시죠? 다 떠서 여기서 이제 코막음 하면 돼요. 얘는 고무뜨기 코막음을 그냥 일반으로 막는데 그냥 다 겉뜨기로 하면서 막으면 밑에가 좀 많이 퍼져요. 끝이 깔끔하지 않고. 그래서 겉뜨기 한 무늬대로 뜨고, 겉뜨기면 겉뜨기, 안 뜨기면 안 뜨기, 무늬대로 뜨면서 코막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니시면 여기를 그냥 메리야스 한네단 뜨고 코막음 하셔도 괜찮아요. 그거는 소매 그렇게 동그랗게 말린 것처럼 하시고 싶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겉뜨기 네단 정도 하고 다섯 번째 단에서 코막음 해서 살짝 말리게 그렇게 만드셔도 되고요. 일단 저는 저기 샘플대로 할게요. 그래서 겉뜨기 두개 뜨고 엎어 씌우고, 안 뜨기 뜨고 넘겨서 엎어 씌우고, 다시 안 뜨기 뜰 때는 실 안으로 오고, 안 뜨기 뜨고, 실 뒤로 보내고, 코막음 해주고. 여기선 겉뜨기니까 실 다시 올 필요 없이 그냥 뜨고, 넘기고. 겉뜨기는 그냥 뜨고, 넘기고. 안 뜨기 할 때는 실 안으로 와서 안 뜨기 뜨고, 뒤로 보냈다가 코막음. 다시 와서 뜨고, 옮겨서 코막음. 자, 이렇게 쭉. 무늬대로 뜨면서 코막음을 해주시면 여기 요 위에 이렇게 서 그냥 알아서 약간 이렇게 트위스트 치면서요 그냥 이렇게 당겼을 때 자연스러워요. 이걸 그냥 계속 겉뜨기로 하면 찍 늘어나서 이렇게 곡선이 없어져서 퍼지니까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무늬대로 하시면 할수 있어요. 안 뜨기 떴을 때 이걸 실 뒤로 돌리기 싫으시면 이렇게 해서 뒤에서 이렇게 뒤에서 넘겨주셔도 돼요.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많이들 불편해하시고. 그래서 뜨고 실을 돌리고 이렇게 넘겨주시고. 여기서 겉뜨기니까 안 넘기고 여기선 그냥 하면 되는데 안 뜨기 두개 중에 하나는 실을 넘겨주시고 하셔야 되니까 그게 이렇게 와서 떠주고 얘를 다시 뒤로 갔다가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안 뜨기죠? 다시 왔다가 뒤로 넘겨주고 이걸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쭉 코막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하고 마무리 여기 끝에를 어떻게 하는지 실 정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뒤로 넘기고 뜨고 안 뜨기 다시 실 앞으로 오고 안 뜨기 뜨고 뒤로 보내고 넘겨주고 네 겉뜨기 겉뜨기 무늬대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셔서 이것도 편하시면 이렇게 하셔요. 얘는 어차피 실 뒤로 갈래니까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깔끔하죠? 그래서 다 하고 여기로 돌아올게요. 네, 여기 마지막 거까지 왔어요. 마지막 거, 안 뜨기, 마지막 거. 이렇게 해서 안 뜨기, 실 뒤로 돌리고, 넘겨주고. 넘겨주고 하면 하나 남죠? 하나 남으면 얘를 쭉 당기고 붙잡으신 다음에 이 실을 바느질 할수 있는 길이까지만 조금 자르세요. 이렇게 해서 자르고, 이 구멍에 이 실을 일단 집어넣으세요. 구멍을 키워서 여기 구멍에 실을 먼저 당겨서 꼭 매준 다음에 여기가 이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처음 시작한 거하고 마지막 거 여기를 살짝 꼬매줘야 돼요. 그래서 돗바늘을 사용하셔서 돗바늘에 실을 끼시고 여유 있게 끊었으니까 끊고 처음에 여기 처음 코막음한 요 무늬 메리야스 무늬 요거 두 개를 두 가닥을 이렇게 바늘에 끼시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시 이쪽에 있는 이쪽에 메리야스 무늬 이렇게 생기네 여기를 이렇게 껴서 둘을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단 차이가 살짝 그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서 뒷면으로 뒷면으로 가져가셔서 여기서 이쪽에 가닥을 잡고
감아주고, 뱅글뱅글 감아서 밑으로 내려가서 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실을 사이사이에. 여기는 시접도 없고, 여기 통으로 떴기 때문에 여기도 시접이 없고, 그냥 없어요. 여기도 여기만 살짝 겨드랑이, 여기만 살짝 생길 거고, 시접이 없어요. 실만 중간에 매듭이 몇개 실타래 쓴 거에 대해서 여기다 뱅글뱅글 감아주셔서 됐죠? 이렇게 깔끔하게 연결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안쪽에 실 넣고 매듭 한번 져주시고, 얘도 한번더몇번 숨겨주셔서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실 사이사이에 넣고 얘는 다 끊어주시면 예. 사진과 같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밑단 이렇게 됐고, 이렇게.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요 소매 할게요. 소매 코 다시 잘 하고 여기 다 바늘에 끼고 여기서 코 잡는 거 하니까 바늘에 코를 껴가지고 다음 시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